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안켤 수는 없는데요. 근데 에어컨을 켜고 그냥 끄면 에어컨 부품에 먼지가 엉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하면 늦은 거죠. 그래서 처음 신차일 때 애프터 블로우를 보통 설치하는데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이에 맞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프터 블로우 두 가지를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트로닉스에서 나온 애프터 블로우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코코 블로우라고 하는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아이트로닉스 제품부터 볼게요. 제품 안쪽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포장이 됐고요. 이건 제품 본체입니다. 애프터 블로우는 내부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배터리 동작시킬 수 있는 회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크진 않고 여기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네요. 그리고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한글로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연결하는 부분 있고, 그리고 구성품 보면 얘가 좀 구성품이 좀 많던데, 보니까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제품은 이제 벽에 붙이는 부분도 있고요. 접지를 이제 좀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한 부분도 보이고, 부속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제품 본체를 이제 끼워서 고정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중간에 얘도 이제 끼고요. 얘가 릴리즈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끼고 그리고 접지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코코 블로우도 한번 볼게요. 시그니처 모델이고 열어보면 얘가 좀더 설치가 간단하게 되는데 보면 제품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보니까 이것도 이제 끼워져 있고 여기 제품은 얘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데 얘가 아까 거하고 비교해보면 간단하죠? 선만 그냥 연결하면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얘는 접지도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지가 안 되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도 접지는 연결, 이 제품 접지 연결 안 하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접지가 안 되고 이게 되는가 싶어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이제 하이브리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접지가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없어도 동작할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제 차량은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에 맞게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코 블로우부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선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운전석 오른쪽 부분에 보조석에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에다 설치하면 됩니다. 이 아랫부분을 뺄때 이걸 이용해서 풋등도 교체할 때이 부분을 빼는데요. 이 검은색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커버를 빼내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홈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두 개. 그다음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손가락을 넣고요. 이쪽으로, 카메라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당깁니다. 당기면서 이 사이 틈, 검은색이랑 위에 색깔 있는 부분 사이 틈을 손가락을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벌어지죠? 이 부분도 당기면서 손가락을 넣어주면은 내려와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앞쪽 당기면은 여기 풋등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스위치를 눌러서 당기면 이렇게 선이 빠져요. 빠지고 이 커버도 빼야 되는 게 편한데요.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여기 모터가 있는데요. 모터 부분에 여기 선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빼서 교체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건드려야 돼요. 이쪽이 아니라 왼쪽 부분을 보면은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선 있죠? 하이브리드가 좀더 편한 게이 선을 빼기가 편해요. 누르고 그냥 손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죠? 코코 블로우에 있는 케이블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짧은 쪽 보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나온 선을 이두개 중에 한 개에 연결해 줍니다. 근데 모양이 한 개는 들어가고 한개안 들어가게끔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선을 이쪽에 연결하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 하나 남은 거 이거를 원래 여기 꽂혀 있던 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제 여기 선 길게 나온 이 부분에다가 애프터 블로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여기 두꺼운 선을 여기다 꽂아주면
설치가 끝나요. 이제 이거를 안 보이게 숨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 제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에다 넣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발매트 부분을 벗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케이블이 걸릴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밀어서 올리면은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원래 있던 커버, 네, 이거를 여기 방향에 맞춰서 이때 홈에 맞춰서 먼저 껴주고요. 굳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 붙은 이 부분도 제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눌러서 닫으면 돼요. 애프터 블로우는 발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잘 놓고요. 그냥 커버를 이렇게 덮어주면 끝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보면 충전 상태를 여기 램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 ACC에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차지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보조 배터리나 마찬가지라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면은 이제 애프터 블로우가 동작을 해서 모터를 강제로 동작시켜서 안 내부를 이제 말리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때 만약에 동작을 제대로 안 하면 처음에 충전이 좀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시동 끄면 삑삑 하고 이렇게 두번 소리가 나고요. 조금 기다리면 한번 더 소리가 나고, 네, 이렇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네, 동작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다 꺼져 있는데 지금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동작하다가 또 멈추고, 동작하다가 멈추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30분 이하로 운전했을 때, 그 30분 이상 운전했을 때 서로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면은 이제 전력을 많이 충전했을 테니까 좀더 오래 돌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좀더 작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분배를 해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트로닉스 제품으로 설치해 볼 겁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조금은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선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얘도 간단한데요. 제품 설치할 때 아래 부분 빼는 건 동일하고, 여기 있는 선도 동일하게 빼는 거 동일해요. 여기 있는 선을 빼고, 이번 이 부품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둘 중에 한 개다 이제 연결되는 형태인데, 딱 보면은 여기 들어갈 것처럼 생겼죠? 원래 뺀걸 갖다 여기다 끼고요. 그리고 원래 소켓 자리에다가 다시 여기서 나온 선을 꽂아주면 됩니다. 선이 반대니까 이쪽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죠. 이번 이 부품에 보면은 또 하얀색 잭이 있어요. 이 부분 있는데 여기 별도로 있는 선, 여기 보면은 이쪽에 하얀색 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선은 꽂고 싶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꽂고요. 그럼 또 선이 하나 나오죠. 여기 이 선을 애프터 블로우에 또 설치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검은색 잭 있죠. 여기다 연결하는데, 여기 보면 사용할 때 이거 하얀 거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겨서 제거를 하고, 전원을 이제 분리하려고 이제 꽂아 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되는데,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접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품 접지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접지를 안 해도 충전도 잘 되고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다가 채팅으로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접지를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선을 그냥 잘라버려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접지선 있지만 접지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이 애프터 블로우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온으로 켜 놓으셔야 동작을 합니다. ACC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고 충전은 불이 깜빡입니다. 충전 중일 때는 불이 깜빡이고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이 상태로 시동을 끄면은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나오죠. 네, 우웅하고 나오고. 애프터 블로우를 사용하면 라디오 음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요. 제가 애프터 블로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도 좀 오래 사용했었고, 애프터 블로우를 각각 한 번씩 교체하면서 좀 오래 사용해봤습니다. 라디오 음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고요.
오히려 이 더뉴그랜저 차량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애프터블로우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 상태로 사용했을 때 라디오 음질이 좀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잘 나오다가, 음악이 잘 나오다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긴 한데요. 근데 가끔 보면 음악 잘 나오다가 지 이런 소리 좀 들리다가 또잘 나오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애프터블로우를 설치하지, 그냥 전혀 설치를 안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애프터블로우를 설치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될때 조금씩 개선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채널도 몇번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플레이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각각 다 테스트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 시동을 끌때 내기 모드가 아니라 외기 모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애프터블로우 동작할 때좀더잘 동작해서 내부를 빨리 씻고 간단하게 건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시동을 끄기 전에 공기청정기 모드로만 좀 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모드로 켜놓으면 송풍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물기 같은 걸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 모드만 켜고 AC 모드를 끈 상태로 좀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켜두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제품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두 가지 제품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외형으로 봤을 때 아이트로닉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코블러 시그니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선을 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선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얘는 스위치가 있고. 근데 용량이 좀 다른데요. 아이트로닉스 제품은 1500mAh의 배터리가 사용됐고 3.2V가 4개가 사용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완충치 3회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까지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고온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스펙에 그게 안 적혀 있어서 안 되나 싶었는데 얘도 박스에 보면은 고온에서 저온이나 또는 고온에서 제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보면 아이트로닉스는 15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코코블러 시그니처는 30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이게 좀더 큰데 스펙상으로는 3.2V 두 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3.2V 두개 사용해서 12V 만들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승합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얘가 좀 볼트를 풀어서 좀 빼봤거든요. 얘는 볼트 풀어도 분해가 좀 힘들어서 볼트를 이렇게 분해를 못 해봤고 얘를 빼보면은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의 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건전지 셀이 이게 두개다네 개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은 이쪽이 좀더 많긴 하더라고요. 이두개 제품의 동작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아이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 켜졌다가 꺼지면 10초 뒤에 10초 동작하고 꺼지고 1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분 동작하고 1분 꺼지고 1분 동작하고 1분 꺼지고 그걸 10회를 합니다. 코코블러 시그니처는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20초 미만으로 동작하면 동작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20초 이상, 5분 미만으로 동작하면 10초 후에 8초 동작하고 꺼집니다. 그리고 30분 이하로 만약에 사용하면은 아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걸 5회를 하고요. 그 30분 이상 하면은 10회를 동작해요. 그래서 좀 뭔가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두 제품을 다 써봤는데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둘다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용량이 좀더 크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짧게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은 얘가 좀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이제 30분 미만 운전했을 때 그리고 30분 이상 운전했을 때좀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둘다 애프터블로우가 항상 계속 모터를 동작하면서 완벽하게 말리고 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송풍 모드를 이용해서 좀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더 동작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쓸것 같은데 겨울에는 꺼놓고 뭐 여름에 켜놓는다든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크게 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항상 너무 모터가 이제 동작 안 하고 있다 동작하면 계속 망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관리 차원에서 얘가 동작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켜놓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스위치는 이제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제 발판에다 덮어서 보관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바깥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는 크게 뭐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설치는 둘다 접지를 안 해도 되니까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 그리고 저랑 같은 차량이신 분은 이 모델명 맞게 잘 구매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설치가 가능하니까 영상 보고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